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인데요. 유인천 장관이 청년들과 찾은 이곳, 보랏빛 동해 매력의 흠뻑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경치가. 동해 로컬 100 기차여행 떠나 라벤더 축제 등 방문. 라벤더로 물든 동해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즐길 거리 풍성. 아, 라벤더 그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한번 가보고 싶지만 너무 머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역에 오면 숨어있는 보석들이 많거든요. 동해와 같은 이런 보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이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직접 기차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 7일 유 장관은 로컬 100호로 로컬로 6번째 캠페인으로 동해시 로컬 100인 무릉별 유천지를 비롯해 무릉계곡, 사마사, 도제비, 고숙, 카이밸리 등을 찾았다. 로컬 100은 지역 문화 매력을 찾아내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선정하는 지역 문화 매력 100선을 뜻한다. 특별히 이번 여정에는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들과 함께 했다. 지역 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 지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아, 멋있네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무릉계곡 모습과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사마사 전경, 절도 아름답네요. 첫 방문지는 두타산과 천옥산 사이에 흐르는 무릉계곡이었다. 예로부터 동해안 제1의 산소를 이룬 떨친 무릉계곡은 김홍도 작품 금강사 군첩 무릉계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무릉계곡은 이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휴가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간간이 얕은 수심 장소들이 있어 아이들과 물놀이하기에 제격이다. 또 폐광이 보랏빛 꽃으로 무분별 유천지를 물들인 라벤더. 무릉계곡에서 차로 한 3분여 떨어진 곳에 동해시의 로컬 100으로 선정된 무릉별 유천지가 있다. 무릉별 유천지는 쌍용이 석회석 채광하던 곳을 40년 채광 후 관광명소로 거듭난 곳입니다. 그 쌍용 석회석 나올 때는 뿌연히 이상했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했다니 참 너무 아름답네요. 무릉별 유천지 라벤더 축제 현장 너무 아름다워요. 보랏빛이 어쩜 이렇게 이쁘죠? 석회석 채광지를 라벤더 밭과 녹지로 탈바꿈시킨 그런 배경이네요. 푸른 동해 앞바다의 한눈에 도제비 골 스카이밸리 이런 것들이 있고 유 장관은 때이른 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기차를 타고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동해 여행을 강력 추천한다며 앞으로도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국내로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지역마다 아름답고 독특한 특색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국내 것만 다 볼래도 끝이 없죠. 근데 해외에다 갔다 하면 너무 낭비라고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데 국내 것도 좀 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외국 사람들 와서 원더풀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더 소개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까지 보아온 탁상 행정의 문화환경부 장관에게 탈피하여 유독 한국 관광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유인천 장관은 열심히 뛰는 행정가입니다. 행정이 아니라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는 그래서 K문화 발전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 유인천 장관이 청년들과 찾은 이곳 보랏빛 동해 매력의 흠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